비행기를 주문을 했는데 그랬는데 40분 내로 도착한대요. 근데 제가 40분 내로 집에 도착을 할 것 같아요. 떡볶이를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었네요. 여기 국물만 있는 것 같다. 근데 왜 이렇게 맛있지? 근데 왜 이렇게 오렌지 향이 많이 나지? 원래 그랬나? 소리가 안 들리는데. 떡이 좀 질기는 떡, 질긴 떡이야. 진밀이가 부모님한테 한 집 먼저 사과하면 좋죠. 500 포장된 양식을 자유에 팔아. 소스도 맛있어. 이거는 찍을 때보다 통가래떡. 가래떡 좀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뭐야, 핫도그에 왜 가래떡이야 이랬는데, 자를 때 약간 말캉말캉한 게 맛있을 것 같아. 확실히 핫도그 맛집 맞네. 명랑 핫도그. 핫도그 맛있어. 맛있는데 떡이 조금 아쉽다. 나는 괜찮은 떡도 감칠맛 없는 떡이야. 이게 씹을수록 그 밀가루의 맛이 막 나야 되는데, 맛있는 밀가루. 이거는 되게 질겨. 인공떡 같아. 와, 맛있겠다. 근데 마라탕집을 갔는데, 갑자기? 저번에 마라탕집을 갔는데, 거기는 이제 원하는 걸 이렇게 담아서 끓여주세요 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 학생들이 진짜 많이 와. 근데 애들은 애들이야. 야채를 안 먹어. 야채 빼고 거의 다 나와. 청경채가 뭉탱이로 있잖아. 털어가지고 한 장만 넣더라고. 나는 그 뭉탱이를 두 개, 세 개 막 넣는. 근데 뭉탱이도 끓이면 이렇게 작아져가지고. 근데 그거 한 장을 떼겠다고 막 흔들더라고. 아, 애기들은 애기들이다. 야채 싫어한다. 이걸 느꼈지. 한 장은 또 국물 맛을 넣는 거 아니야? 어, 육수용이지. 관절이 낫질 않아가지고 거의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아픈지. 근데 이게 뜨거운 걸로 찜질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자꾸 물 끓여서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전자레인지로 가능한 찜질팩을 샀습니다. 이거 약간 성형후 붓기빼기 막 이런 걸로도 쓰더라고요. 얘는 저는 찜질을 하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잴 수 있어요. 번호 뒤에 네 자리 말씀해 주세요. 저 렌즈 끼셨어요. 네. 지금 손 씻고 렌즈 먼저 빼주세요. 이따가 개봉하실 거예요? 시력이 더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도수를 작년 10월 달에 올린 거라 사실 1년이 안 됐어요. 도수 떨어지는 게 조금 빠르거든요. 좀 관리해 주셔야 돼요. 네. 가까이 있는 거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멀리도 봐주면서 눈 이완시켜 주셔야 돼요. 네. 5,000원. 렌즈 한 달 쓰시면 돼요. 마인을 보고 있는데 약간 고급진 펜트하우스 느낌? 막 막장 같아요. 살짝 막장 느낌도 있으면서 좀 더 고급진 느낌? 안녕하세요. 주문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화요일, 수요일 날 도착해요. 그럼 시간이 더 딜레이되면 괜찮으세요? 아... 네. 받으시면, 택배로 받으시면 목요일, 네. 금요일에 받으실 목요일, 거예요. 네. 네. 이거는 1플러스 1은 어떻게 돼요? 어떤 건가요? 아, 네.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거고요. 두, 네. 팩을 드려요. 아, 빛이 색깔, 네. 하나하나씩 드릴까요? 네. 기록 있으세요? 오늘 브라운 먼저 챙겨드릴게요. 나중에 찾아오셔도 다음에 돼요. 성함이랑 연락처 적어주시고 저희가 도착하면, 네. 연락 드릴 건데 연락 받으시고 편한 시간에 방문해 주시면 돼요. 오늘 브라운 드리고 그레이 주문해 드릴게요. 도수는 1.5고요. 투명 렌즈고 좀 고급 버전으로 나온 거거든요. 착용 시간 좀 기신 편이면은 조금 그나마 편하게 쓰실 수는 있을 거예요. 렌즈도 좀 얇은 편이고요. 그럼 저거 저거는 기본 라인이에요. 거기서 업그레이드 된 게 제품이에요. 제가 거기 0.3인가? 1.5가 맞죠? 이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원데이 렌즈예요. 59,000원 결제 일시불이신가요? 적립하실게요. 다시 사인해 주시고요. 또 연락 드릴게요. 렌즈 좀 버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브라운으로요. 10개랑 20개짜리 중에 어떤 걸로? 10개짜리로요. 기록 있으세요? 봉투 필요하세요? 아니요. 18,000원입니다. 지금 누른 게 예전 번호예요? 네. 다 수정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봐야 되나? 이 소리 너무 좋아. 아, 소리 오랜만이다. 나 나오면 안 되잖아. 머리도 이상한데. 짠! 짠! 아이, 맛있네. 달다. 달지, 나도 그래. 어때? 응? 어때? 아직 순두부는 안 먹어봤어. 얼큰하다. 새우 조금 들어간다. 나 여기 따르던 그대로 따르다가. 그런 말에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런 말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고 파 이렇게만 넣어도 되고. 치즈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국물이 금방 찬다. 원래 처음부터 끓일 때 별로 없던데? 맛있다. 국물만 좀 더 맛있으면. 라면에 소주 오랜만이지. 진짜 옛날 드라마. 그치? 재미없다. 이거 얘가 영화 배우야? 지금 너무 다 벗으니까 재미없나? 라면 하나는 좀 아쉽긴 하다. 뭐야, 다시마가 두 개 있었네? 술이 남아서 2차를 합니다. 라면 세 개나 먹네. 그냥 그 두 개로 만족했어야지. 아니, 그 냄비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 냄비에 무조건 끓였어야 됐어? 그렇지. 짠하고 먹을래? 아, 오늘 왜 이렇게 달아? 그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든다? 어. 민혁이 좀 봐주세요, 이장님. 이러면서 억지로 이러지 말라고. 싫다고 할 거 없는데? 내가 왜 싫겠어? 나 자꾸 두수시는데 너랑 엮이면 니네하고 지금 없을 거야? 그렇겠지.
실제로만 하면 퇴장 시간 문제예요. 블랙. 나 됐어. 나 대표 1단계. 2등까지 전화 대표래. 걱정했어도 1등은 하고도 나갔을 거지. 여기 신발 오지랖 말고. 날씨가 진짜 별로야. 체리문 브라운 원데이 나온다고 합니다. 10개짜리요. 저기요. 네. 이거 체리문 이거 브라운 렌즈만 드려요. 네. 2만원입니다. 이쪽에서 정립하실게요. 저는 포인트 써야 돼요. 영수 좀 드릴까요? 아니요. 네, 받으셨습니다. 담아드려도 될까요? 네네. 4만원짜리 고객님이 두 세트 하셔서 4만원이고 고객님 2만원. 아, 저 그 네네. 때문에 4만원 괜찮고요. 그러면 주문하는 건 없어요. 네. 정리 따로따로 하세요. 네네. 2만원만 더 할게요. 개봉할게요. 네. 5,000원입니다.
여러분. 바이 BYE.